무 넣고 무 무를 살짝 익혀 무를 살짝 조금 익혀. 넣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고등어 썰어서 씻어서 넣고 파마늘도 넣고 그 고등어찜 안 돼 고운 먹어 파마늘? 응 파마늘 없잖아 파마늘 있어 어디 있어 거기 아무것도 아니 갑자기 살림이 많아졌어 파마늘 어? 있고 재료가 다 있으니까 그 조리법만 좀 알려줘봐 내가 좀 해먹게 지금 파마늘 넣고 그럼 뒤져봐 근데 맛없을 텐데 그렇게 해갖고 내가 되게 맛없어 보이네 아 이거 얼마를 넣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무 좀 넣고 어. 그리고 파마늘 넣고 저기 돌림노래도 아니고 파마늘 넣고를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저기 고등어찜 어떻게 해? 파마늘도 꼭 파마늘 넣고 그리고 파마늘 넣고 파마늘? 아유 유이가 지금 나 저 혼자 산다고 밥 해주려고 왔어 오늘 아이고 근데 양념이 그 재료가 없어서 어떻게 파마늘 있다니까 파마늘이 있어 파마늘 있다고 파마늘이 아니 그 시골 된장이 있으니까 그 저기 유이한테 내가 여기 왔어 된장찌개를 하는 법을 좀 알려줘 네 언니 어머니 양파나 좋아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엄마 이따 전화할게 아, 이제 식사를 할 친구를 좀 불러주세요 아 여기요? 혼자 사는 어, 저 안으로 충분하잖아요 어, 심혁 씨 키스 씬 찍으신 분 맞아 맞아 예. 보셨잖아요 심혁 씨 제 이쁘를 안 찾았었죠 여보 어디야? 야 저기 맛있는 거 있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뭐? 여기 고등어찜 고등어찜 고등어찜하고 순태젓가라고 청알젓이 있어 그리고 시골 된장찌개 어. 어머 갑자기 왜 한식이 이렇게 짜라락 한식이 이렇게 짜라락 한식이 짜라락 술 먹었니? 뭔 소리 아 여기 우리 저기 맨발의 친구들 식구들이 와가지고 어 여기 같이 있는데 김영 씨 윤종신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에요. 아니 네? 집에 와본 적 있으세요? 아, 없어요 없어요. 오빠네 집이요? 네 네. 어 이걸 처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난감하네. 어? 아니 전현무 씨는 와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심영 씨는 어떻게 얘기했네 나. 야. 오빠가 그랬어요? 예. 네. 영씨 와서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현무씨 얘기도 해주시고 야 올 수 있으면 와 네, 집 오실래요? 네 알겠어요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다 화끈하시다 준비해 갖고 없어요? 뭐 사가지 않아도 돼요? 고등어찜 좀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아우 아무튼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자 어 또 신명씨가 오니까 맛있는 집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아, 형 눈이 그 손이 크네. 어우, 그냥 다 넣네, 그냥. 막 그냥 듬성듬성 막 넣는데 대충 넣는 것 같지 않아. 되게 맛있겠는데? 어이, 괜찮다. 보리밥은 이거 얼마나 해야 되노? 물이 적어야죠. 꼭 하고 들어야 되는데. 딱 보리밥인데 물을 많이 먹는다던데. 풀어서 끓여는 거 아니야? 저 잘라서 넣는 거. 난 준비 다 끝났어. 만두 조리찜. 만두 안 먹어도 오래겠다. 아 이렇게 물을 하면... 많이 넣어야 돼. 누군지 넣어야지. 끓이면 돼. 현재까지 현중이께 제일 기대가 된다. 왜요 오빠? 이거 봐봐. 된장찌개인데? 뒤에 비주얼 봐봐. 이야 이거야. 잘했어. 이거야 이거. 이걸 원했다고 내가. 아우 걱정하지 마! 아 진짜 사람 의심 너무 많네 와 진짜 이거 먹고 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한 와 나 진짜 죽겠네 맹물이야 맹물 아 저희 맹물인데 물만 넣는데 김치 넣었잖아 하 진짜 내 울게 만들어준다 씨 뭘